운동으로 아주 그냥 딱 다부진 그런 맞아요. 몸을 갖고 계신 부부는 처음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. 네. 혹시 너무 급해서 안에 이렇게 손잡고 빨리 와 하면은 사람들이 뭐 납치하는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신고하거나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그러진 않아요? 제 와이프라고 해도 놀라고요, 첫째. 네. 또 중학교의 엄마라고, 두 학생의 엄마라고 해도 놀라고. 예. 그러실 것 같아요. 너무 미인이시라. 누가 두 아이의 엄마라고. 저렇게 큰 아들이. 네, 중학교 2학년이에요. 저는 배우 김윤수와 이한나의 아들, 중학교 2학년 육지원입니다. 오. 어머, 근데 제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아니에요. 되게 정말 되게 말랐다. 비틀비틀. 그렇지. 힘 딱 주고 힘 주고. 버텨 버텨. 10초만 뛰기. 좀비도 아니고 왜 이러고 다니냐. 저희 아이가 아닌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오일러 나오는 걸까? 방맥의 원리 이것도 완전 쉬워 보이는데 이거 좀 쉬워 보이는데 이건 중2 아닌가요? 수준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? 정도 꼴찌했다. 무슨 꼴찌예요 아빠가? 제 밑에 뭐 밑에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그거는 이제 뭐 아시잖아요 운에 따라서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니까. 그렇죠 그렇죠. 어쩌다가 저런 아들이 나왔나. 아직도 저희 아들을 좀 믿질 못하고 있는데 네. 아들이 공부를 잘한대요. 아 그래요? 잘한대요? 저는 솔직히 잘 믿겨지진 않는데 뭐 공부를 잘해?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또 피아노를 많이 쳐요.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이 있어요. 이게 어느 쪽으로 좀 진로를 잡아야 될지. 음악 쪽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고 예. 공부 쪽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고.